자, 이번 시간에 기본 이론 3강이 되겠고요. 우편 서비스 종류와 이용 조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파트에서 출제된 내용 갖다 살펴보시면 보편적, 선택적 우편 서비스가 있고요. 두 번째, 배달 기한. 세 번째 보시면은 통사 우편물 규격 요건 및 외부 표시 사항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수준으로 해서 출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비슷한 유형을 갖다가 대비한다라고 하면 관련된 내용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까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편 서비스가 이제 어떻게 구분되느냐? 보편적, 그다음에 선택적 우편 서비스로 해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이어서 여기에 이제 보편적 우편 서비스라는 게 과연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제1강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나라들이 의무적으로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갖다 제공하기 위해서 법률로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놨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이 돼 있어요. 기본적인 이런 서비스다. 나번에 보시면은 전국에 걸쳐서 효율적인 우편 송달에 관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적정한 요금을 해서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우편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제가 첫 강의 시간부터 계속적으로 보편적 우편 서비스가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그 서비스 대상은 어떻게 돼 있는지를 갖다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업 목적상 이 개념이 상당히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대상으로 해서 열거된 것들. 그러면서 첫 번째는 2kg 이하의 통상 우편물이다라고 했는데 통상 우편물이라고 했을 때이 개념이 뭐냐라는 건데요. 원래 이제 순서가 통상 우편물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소포에 대한 개념이 먼저 등장한 다음에 예를 봐야지 좀더 이해하기가 수월한데 일단은 교재 흐름상 보편적 우편 서비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냥 나와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통상이라는 것은 쉽게 접근하면 편지예요, 편지. 편지를 갖다가 어려운 말로 서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서신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범위가 넓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했을 때는 뒤에서 금방 이제 나와서 관련된 걸 갖다 살펴볼 테니까 일단은 가장 쉽게 접근하면 편지, 서신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포라고 했으니까 이 소포라는 것은 물건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1차적으로 내용 갖다가 바라보시는 게 가장 쉽습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가 수업 목적상 보편적과 선택적 우편 서비스에 대해서 과거에 출제가 됐었는데 일단은 어떻게 나누냐 하면 통상 우편물, 그 다음에 소포 우편물 관련했을 때 중량에 따라서 구분한다라는 거죠. 구분하는 요 기준점이 어떻게 되냐면 2kg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20kg이라고 돼 있고요. 20kg. 그래서 이하하고 그다음에 초과로 해가지고 구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이하하고 전부 여기서는 초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초과. 그래서 통상 우편물 2kg 이하, 20kg 이하를 갖다가 보편적 우편 서비스 우편 서비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선택적 우편 서비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전에 어떻게 출제됐냐면 어떤 내용을 갖다 제시해요. 자, 이걸 보고 얘네들 중에서 뭐 선택적 우편 서비스가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보편적인 게 어떻게 되느냐 구분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각각 중량을 갖다 제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편 서비스 뭐 예를 들어서 800g. 그 다음에 쌀자루 관련했을 때 25kg 이렇게 돼 있으면은 분류상 얘는 쌀자루인데 25kg이다라고 했을 때는 선택적 우편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구체적인 우편물에 대해서 제시하고 얘가 보편적인지 선택적인지 파악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각각의 통상과 소포 관련했을 때 기준점이 되는 중량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고 이하 초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표현들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위 1과 2의 우편물에 기록 취급 등 특수 취급 우편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와 예를 먼저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3번이라는 것은 이런 것 중에서 요것만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의미하는 거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으로는 1번과 2번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편물 중에서 기록으로 취급하는 것, 즉 접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배달의 모든 과정에 대해서 다 기록하면서 추적하는 그런 우편물 서비스가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등기라고 표현하는데, 등기. 그렇게 보낼 거등 관련했을 때 특수 취급. 특수 취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해당 우편물에 대해서 뭔가 특수한 어떤 취급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우편물은 보험 취급. 왜? 이거 비싸. 이거 중요해. 해가지고 보험 취급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달 증명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거 배달 보냈다 증명하는 거. 내용 증명이라고 해서 내가 이런 내용 갖다 너한테 보냈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특급이라고 해가지고 빨리 보내는 거. 이거 전부 다 특수 취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에서는 특수 취급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어떤 경우는 부가 취급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할때 어떤 데서는 특수 취급, 어떤 데서는 부가 취급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너무 의미를 갖다가 막 부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우리 교재는 혼용해서 쓰는구나. 특수 취급이라고 하고 어떤 데서는 부가 취급이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봐주시면 좋아요. 근데 원래 깊이 들어가면 특수 취급과 부가 취급에 대한 개념이 약간 갈려요. 갈리는데 우리 교재는 굳이 그걸 갖다 구분해서 잘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썼다가 저렇게 썼다가 마구마구 혼용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얽매이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아하, 지금 1번과 2번뿐만 아니라 얘네들을 기록 취급, 등기하거나 그 밖에 여러 가지 내용 증명, 배달 증명, 보험 취급, 국내 특급 이런 것들 하는 것들도 전부 다 포함시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마음 편합니다. 가끔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얘네들 중에서 요렇게 해야지만 보편적 우편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기록 취급하지 않고 일반으로 보내는 것도 다 가능합니다. 전부. 통상도 일반으로 보낼 수 있고 소포도 등기로 안 하고 일반으로 보낼 수 있어요. 아시겠나요? 저 등기로 다 보내는데 소포는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 등기로 보내지만 등기 안 하고 일반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가격이 미비하거나 중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얘를 갖다 일반으로 보내는 경우도 아주 드물지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잘못 오해할 때 얘네들이 반드시 기록 취급 등 특수 취급이 되어야지만 보편적 우편 서비스로 분류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하세요. 얘 일반으로 보낼 수도 있고 기록 취급해서도 다 보편적 우편 서비스로 보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네 번째 보시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편물이다라고 했는데 자, 이것도 굳이 교재에서 내용을 갖다가 알려주지 않는데 찾을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실제 찾아봐도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걸 갖다가 확장하실 필요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교재에서 드러낸 내용만 충실히 학습해도 우리가 충분히 시험에 합격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가서 찾아보셔도 없어요. 일단 여러분께서 수업목적상 보편적 우편 서비스의 대상 1번, 2번, 3번, 4번까지도 그냥 아 그런가 보다 봐주세요. 자, 이어서 선택적 우편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쪽 영역. 그래서 가번에 보시면은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부과하거나 부수해서 부과하거나 부수한다라는 것은 그림으로 잠깐 표현하면 무언가 있을 때 부과한다라는 게 여기 얹어지는 거고요. 부수한다라는 것은 뭔가 있으면 이 앞뒤로 이렇게 붙는 거예요, 살짝. 아, 거기에 뭐 의미 부여하고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뭔가 덧붙여지는 거예요. 그런 걸 부수하다, 부과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이걸 갖다가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번에 보시면 서비스 대상에 중요한 거는 1번과 2번이죠.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예요. 3번도 우리가 이걸 갖다가 바라볼 때 얘와 얘가 반드시 이걸로 처리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얘 따로, 얘 따로. 그러니까 일반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기록 취급해서 등기 형태로 해서 뭔가 특수 취급 우편물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다 포함시키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우편과 다른 기술 또는 서비스가 결합된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 우편이 있어요. 전자 우편. 전자 우편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중종 있죠? 무슨 무슨 뭐 중종 해가지고 이제 어디 어디 고씨
무슨 무슨 파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 모이잖아요. 자, 그런 거에 제가 전반적인 이제 업무를 갖다 담당하고 있는 총무예요. 그래서 이 고시 집안의 여러분들한테 우편물을 갖다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제가 일일이 다 손으로 쓰고, 붙이고, 우표 막 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어떤 내용 갖다가 다 집어넣고 이렇게 한 다음에 우체국에 간다? 얼마나 번거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분 정도만 보낸다라고 했을 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전자우편이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 그걸 그 보내야 될 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뭐 고갑순, 두 번째 고갑돌 이런 식으로 쭉 리스트를 갖다가 엑셀로 만들어요. 주소, 그 다음에 여기에 쭉 그 기본적인 사항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들어갈 그 우편물 이런 것까지 다 파일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제출을 하면 우체국에서 알아서 다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다 우편물 집어넣고 각각 그분들한테 전부 다 그 발송까지 하는 그런 서비스가 전자우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모사전송이라고 있죠. 팩스. 제가 뭔가를 급히 보내야 되겠어요. 팩스로. 근데 우리 사무실에 팩스가 없어요. 그래서 각각 우체국 가서 저기요. 죄송한데 이것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면 보내주느냐? 보내준다라는 거죠. 그게 모사전송 팩스 우편이고요. 우편물 방문 접수가 있습니다. 제가 물건이 이렇게 있는데 그 우체국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냥 이게 너무 무겁고 들고 가기가 벅차다 라고 한다면 전화해서 좀 와주세요 라고 하면 옵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거예요. 자, 이어서 5번에 보시면 우편 시설, 우표, 그 다음에 우편 엽서, 요금 표시 인형 등에 인쇄된 봉투 또는 우편 차량 장비 등을 이용한 서비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라는 건데 이걸 이제 가만히 보시면은 이게 왜 꼭 선택적 우편 서비스지 약간 의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기본적인 우편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우표가 있고 엽서가 있고 요금 표시 인형인데 이게 뭔가 특별하다는 거지? 뭔가 선택적으로 이용한다는 얘기인지 고민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 너무 깊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좀 내려놓고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를 갖다 좀 찾아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편 시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체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체국이 기본적인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서는요 해당 지역의 어떤 특산물을 판매하는 경로가 됩니다. 유통 경로. 그래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우체국 가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형태가 일어나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우체국은 야간에 그 해당 지역의 교육장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표 관련했을 때 보시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붙이는 우표도 있지만 나만의 우표라는 게 있어요. 나만의 우표. 지금 이거 관련했을 때 이런 것들의 개념으로서 얘를 접근해달라라는 예시지 이걸 갖다 다 일일이 외우라 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나만의 우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결혼식 하는 분들이 우표를 갖다 기념으로 만들어요. 아니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너무 기쁘니까 아이 태어난 기념으로 해서 개화 관련된 사진을 쫙 만들어요. 우표로. 그 다음에 결혼 뭐 10주년, 20주년 해가지고 기념으로 해서 우표를 만듭니다. 정말 말 그대로 나만의 우표예요. 제가 거기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그 다음에 우편 엽서도 이게 고객 맞춤형 우편 엽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고객이 원하는 어떤 사항을 갖다 반영해가지고 제작된 형태이기 때문에 달라요. 우편 요금의 표시 인형이 인쇄된 봉투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요금 후나 별납 관련했을 때 인쇄된 내용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분류상 선택적 우편 서비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실 때 이상하다. 우표나 엽서 뭐 이런 것들이 왜 여기에 들어갈까라는 건데 여기에서 의미하는 내용은 그런 일반적인 게 아니라 약간 특별한 그런 서비스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의 내용들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6번에 보시면 우편 이용과 관련된 용품의 제조 및 판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우체국에 가시면은 봉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박스가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사시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우편 서비스에 부과하거나 부수해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목적상 지금 1번, 2번, 3번은 아까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서 이 중량에 대한 초과만 표시된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이런 것들 좀 주의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배달의 기한이 있는데 이것도 수업 목적상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얘를 여기서 잘 정리해야 될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우편물의 배달 기한 관련했을 때 나중에 우리가 손해배상에 대해서 학습을 할 텐데 이거랑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잘 하시면 나중에 손해배상 가가지고 그 개념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은 우정사업본부가 약속한 우편물 배달에 걸리는 시간이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주체가 중요하다. 누가? 여기에 보시면 누구예요? 우정사업본부가. 만약 여기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렇게 하면 틀린 거죠. 근데 우리 교재를 갖다 살펴보시면 그런 형태의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나올 때마다 일단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약속한 우편물 배달에 걸리는 시간이다. 그 다음에 배달에 걸리는 기한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중요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예전 자료와 비교했을 때 달라지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자 2024년 관련했을 때 당일 특급 관련된 내용이 전부 다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됐다라는 거 다 보셔야 돼요. 자, 제가 강의를 드릴 때 예전과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 시험을 갖다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나는 처음 공부하는데 그 달라진 게 뭐가 중요하냐라는 건데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보면은 그 예전 자료와 비교했을 때 새롭게 추가되거나 달라진 영역들이 있죠. 그거가 출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험을 준비하시더라도 제가 이렇게 언급하면 다소 불편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중에서는 꼭 처음 듣는 분뿐만 아니라 예전에 들었다가 다시 기억을 갖다가 회복하는 차원에서 이 강의를 또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예전과 달라진 부분 새롭게 추가된 영역 위주로 해서 선별적으로 강의를 듣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런 형태의 어떤 달라짐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시험 문제로 해서 종종 나오더라.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양해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통상 우편물 일반 소포 2길특급 등기 소포라고 되어 있는데 보세요. 통상 우편이죠. 등기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기 포함한다라는 것은 일반 통상과 그다음에 등기 통상 우편물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라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제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냥 우표만 붙여가지고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걸 일반 통상. 그런데 내가 이걸 이 접수부터 배달의 모든 과정에 대해서 전부 다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등기로 보내는 등기 보내면 일반보다 좀 더 요금이 더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라고 하면 등기 통상이에요. 말 굉장히 어렵지만 편지 생각하시면 그냥 우표만 붙여서 보내요. 한 장 붙여가지고 일반 통상.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자 제가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붙인다라고 하면서 저기요 등기로 보내겠습니다. 모든 과정이 전부 다 기록 취급되는 등기로 보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똑같은 편지임에도 걔가 뭘로 되는 거예요? 등기통상. 등기통상. 그 다음에 일반 소포가 있어요. 일반 소포. 소포인데 그냥 얘 기록 취급할까요? 라고 하면 기록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아이, 괜히 돈만 나가고 이거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그냥 일반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일반 소포라고 합니다. 일반 소포. 똑같은 물건인데 그냥 그 요금만 내고 등기 이거 취급 안 할게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요거는 등기로 해서 보냅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차이입니다. 일반 소포. 그러면 통상 우편물, 일반 통상, 등기 통상과 일반 소포. 요런 것들은 배달 기한이 어떻게 되냐면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요. 어? 밑에 나와 있는 2길특급과 등기소포는 접수한 다음 날이잖아요. 이거는 금방 이해돼요. 오늘 접수했어요? 그럼 내일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2길특급과 등기소포라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통상 우편물, 일반 통상, 등기 통상과 일반 소포가 있는데 얘네들은 좀 배달 기한이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이니까 좀 길죠. 그러니까 우리가 롯데월드 가면 롯데월드에 그냥 일반 오늘 그 들어가는 입장권 사가지고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근데 옆에 보니까 줄 막 1시간씩 기다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옆에 어떤 통로가 있는데 금방 들어가더라는 거죠. 저 뭐야? 라고 했더니 매직패스예요. 매직패스. 그건 돈을 더 주고 그쪽 길로 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대기시간이 짧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길특급과 등기숙부로 보낸다라고 하면은 돈을 얘네들보다 더 내겠죠. 대신에 어떻게 되냐면 좀 빨라요. 빨라요. 얼마나 빠르냐? 접수한 다음 날 이렇게 해서 빨리 간다라는 거죠. 일종의 아 매직패스 같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길특급과 등기소포라고 돼 있는데 둘 다 배달기한이 접수한 다음 날이죠. 그러면 이길특급이라는 것은 어떤 우편물에 한해서 처리가 되는 거냐라고 하면 통상 우편물에 한해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좀 머리가 아픕니다. 처음에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거죠. 내가 소포를 보낸다. 내일까지 들어가야 돼 라고 했을 때 그걸 이길특급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아시겠나요? 그거는 등기소포라고 얘기합니다. 등기소포. 그러면 아이 그냥 용어를 갖다가 이거 그냥 통일해서 일기특급 이렇게 하면 편할 텐데 왜 굳이 등기소포라고 하느냐라는 건데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표현에 자 우리가 이길특급 소포라고 하면 그냥 일관성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등기소포라고 하면서 표현을 약간 달리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소포고 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길특급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요 개념 잡는 게 쉽진 않아요. 근데 일단 제가 제시한 내용대로만 따라오시면 어느 순간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돼요. 자 어찌됐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길특급과 등기소포 관련했을 때는 배달기한이 접수한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요걸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면 D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해요. D 플러스 1. 그렇다면 D는 뭐냐라고 하면 우편물을 접수한 날을 말한대요. 오늘 접수하면 거기에 플러스 1을 하면 내일까지 배달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통상 우편물과 일반 소포 관련했을 때 배달기한이 이렇게 돼 있죠.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이네. 이거 만약에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게 도대체 며칠 걸리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면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근데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편의상 여기에 1일 월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2일 화요일입니다. 3일 수요일이고요. 4일 목요일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1일 날짜로 해서 제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 자, 접수한 다음 날을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라는 것은 월요일 날 1일 날짜로 해서 접수했으면 언제까지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4일. 목요일까지는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배달 기한이에요. 그래서 얘를 갖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D 플러스 3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D 이때 접수했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3을 하게 되면 이게 접수한 날이 1일이잖아요. 1에다가 3 더하시면은 며칠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죠. 4가. 즉 4일 목요일 날까지로 해서 배달 기한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제주 선편 관련했을 때 보시면 D 플러스 2라고 되어 있어요. 자 원래는 이길특급과 등기소포는 접수한 다음 날까지 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섬 지역이잖아요. 근데 제주도 섬을 갖다 가는 방법이 비행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배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D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하루 더 걸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D 플러스 2가 된다라는 거 제주 선편의 경우에 있어서 요거 주의하시고요. 물론 실제 제주 관련해 가지고 이 우편물 관련된 배달 기한에 있어서 조금 실무적으로는 다른 얘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거고 우리는 여기 나온 대로 학습하겠습니다. 나온 대로.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공휴일과 우정사업본부장이 배달하지 않기로 정한 날은
배달 기한에서 제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 날, 그런 날짜를 여기서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우정사업본부장이 배달하지 않기로 정한 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날짜도 여기서 빼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통상우편물 등기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길 특급이었다라고 한다면 D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1일 날짜 월요일 날로 해서 접수가 들어갔다면 어떻게 해요? 2일이 되는 거죠. 2일. 제주선편이었다라고 한다면 D 플러스 2로 하기 때문에 3일 날짜로 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뭐냐라고 하면 지금 D가 우편물을 접수한 날이라고 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재에서 설명하는 D라는 것이 언제나 우편물을 접수한 날이냐라는 건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나중에 그와 관련해 가지고 다른 사례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파트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여기서 잠깐 언급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D가 언제나 우편물 접수한 날을 갖다 뜻하는 게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의미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배달 증명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연관해서 한번 학습해 보세요. 지금 당장 볼 건 아니고 나중에 배달 증명이 있는데 배달 증명 관련해 가지고 D 플러스 2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럴 때 이 D가 뭐냐면 배달 완료일이에요. 완료일. 이거는 일단 적어만 놓으시고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보냐면 우리 교재가 뭔가 이렇게 그냥 평면적으로만 보면은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다른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다른 경우를 잘 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연관하스 배달 증명에서 D 플러스 2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때 D가 배달 완료일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일단 적어만 놓으시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답원에 보시면 도서, 산간, 오지 등의 배달 기한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 교통 여건 등으로 인하여 우편물 운송이 특별히 어려운 것은 누가요?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별도로 배달 기한을 정하여 공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예전에 이 내용이 나왔었는데 관할 지방 우정청장 관할이 뭐냐라고 하면 제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 범위를 갖다 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국을 9개에 걸쳐가지고 각각 지방 우정청장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맡은 구역 범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구역 범위 내에서는 내가 교통여건이 보니까 특별히 어려워. 그래서 요 지역 이렇게 어렵습니다를 갖다가 우정사업본부장이 더 잘할까요?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더 잘할까요? 여기가 더 잘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별도로 배달기한을 정해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일반적으로 배달기한 적용이 어려운 지역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 그 중심이 되는 기준점은 이게 집중국이 있다라는 거죠. 집중국. 우편 집중국이라고 해서 우편업을 갖다가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이 우편물 다량의 어떤 취급 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이다라고 하면 동서울 우편 집중국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집중국을 기준으로 해서 접수 우편물 기준과 배달 우편물 기준으로 해서 나눕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접수한 그날에 관할 집중국으로 운송하기 어려운지 그날에 운송하기 어렵다. 배달 관련했을 때 보시면은 집중국에서 배달 우체국의 당일 배달 우편물 준비 시간 안에 운송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개념적으로만 파악하시면 돼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준비 시간? 그러면 준비 시간이 뭔지 내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준비 시간 안에 운송하기 어렵대요.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시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여기 보시면 어려운 지역을 따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집중국이 기준이 돼서 접수 우체국 기준과 배달 우편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운송 곤란한 지역에 배달 기한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접수 배달 우편물의 운송이 모두 어려운 곳은 각각 필요한 일수 배달 기한을 합해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 지역 보시면 요 지역에 섬이 많아요. 섬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 지역에 요걸 좀 확대해서 제가 그려놓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어떤 섬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접수, 배달, 우편물 모두 다 운송이 어려워요. 여기서 일로 오기도 어렵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 필요일 수를 배달기한에 합해서 계산한다. 원래 이게 만약에 배달기한이 D 플러스 3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접수하는데도 하루 더 걸리고, 집중국까지 오는데, 배달하는 데 있어서도 그걸 갖다가 하루 더 걸린다라고 한다면 각각을 다 더해요. 그럼 D 플러스 5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남원의 다른 지방우정청장에서 다르게 적용하도록 공고한 지역에 있는 경우에도 각각 필요일수를 합해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자, 요 지역이 이렇게 해서 우편물 갖다 접수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보내고자 하는 곳은 산세가 험한 요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하루가 걸리고, 이쪽을 보니까, 자, 여기에 그 요 관할하고 있는 지방우정청장이 여기는 교통이 불편하니까 하루가 더 걸려요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원래 D 플러스 3 해서 배달기한인데 하루, 또 여기 하루 이렇게 해서 걸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D 플러스 5가 된다라는 거죠. 필요일수를 다 합해서 계산하면.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배달기한 적용에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자, 예외 규정 보시면 일반 우편물을 다음 날까지 배달하도록 정한 규정이 있다. 보세요. 원래 일반 우편물이라고 한다면 배달기한이 어떻게 돼요? D 플러스 3이죠. 접수한 다음 날부터 그 3일 이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런데 얘가 일반 우편물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다음날 D 플러스 1까지 배달하도록 정한 규정이 있대요. 그 예외 대상이 어떻게 되냐면 주 5회 발행하는 일간신문, 그 다음에 관보가 있다는 겁니다. 어? 일간신문? 아니 일간신문, 신문은요 전부 그 배급소가 있어가지고 배급소에서 다 보내주던데요. 굳이 우체국 이용 안 하는 것 같은데. 물론 도시지역은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그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이 신문에 대한 배달이 굉장히 제한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있어야지 배달할 텐데 저기 멀리 있는 어떤 분 때문에 거기까지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우편을 이용해가지고 신문을 받아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 일간신문이라는 것이 주 5회 발행하니까 거의 매일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을 갖다가 그냥 똑같이 D 플러스 3으로 해서 한다라고 하면 월요일자를 갖다가 목요일날 바라보는 꼴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신문이라는 것이 정보의 어떤 가치가 중요한 것인데 월요일자 신문 목요일날 받아보면 정보의 가치가 상실돼 버려요. 그래서 이 정보의 가치를 갖다가 상실되기 전에 처리할 수 있도록 좀 빨리 보내줘, 이런 개념입니다. 일간신문. 왜? 관보도 있어요. 관보라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이러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알리는 기관지 역할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달 매체가 이런 관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되냐면 지금 좀 빨리 보내줘 라는 게 이러한 배달기한 적용의 예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통상우편물 보시면 드디어 이제 이거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단순히 편지, 서신에 국한하지 않고 넓어요, 범위가. 여기에 보시면 서신 등 의사전달물, 통화, 송금, 통지서 포함, 그 다음에 소형 포장 우편물,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지금 여기 이 내용은 교재 특별하게 언급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거 삭제하겠습니다. 삭제. 자, 삭제하시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내용 중에서 교재하고 조금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교재가 맞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했을 때 저한테 좀 말씀을 해주시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가 제 우선적인 그런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개념에 보시면은 이렇게 쭉 설명이 돼 있잖아요. 송금통지서 포함이라고 돼 있는데 통화는 알겠는데 송금통지서는 또 뭐냐라는 건데요. 이거는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고 나중에 그 보험 취급 우편물 그래 배달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송금통지서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교재 보시면 이게 한 132페이지 정도에 나와요. 그래서 그때 가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 요거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서신이라고 돼 있죠.
서신의 개념이 교재에 나와 있었다. 그래서 의사 전달 위해서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서 문자, 기호, 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을 의미한다라는 것. 다만 신문부터 시작해서 상품 안내서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 제외한다. 우리가 서신 독점권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서 서신이 독점권의 대상이다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외로 들어가는 내용이 신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열거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얘네들은 분류상 서신 독점권에서 독점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예외를 했으니까 서신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렇다면 서신이 아니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라는 건데 의사 전달물로 해서 들어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문, 전기관의물, 서적 등 관련했을 때 분류상 서신 아니라고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서신의 독점 대상에서 얘네들이 제외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의사 전달물로 들어가는데 의사 전달이 목적이지만 서신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에 대통령 영어에서 정하는 서신에서 제외되는 이런 것들, 신문, 전기관의물, 서적 이런 것들은 아까 여기서 아니라고 했었으니까 분류상 1로 들어가는 건데 공부하다 보면은 서신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여기에 대해서 막 고민한단 말입니다. 근데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개념만 파악하세요. 개념만. 왜 그러냐면 지금 서신 관련했을 때 서신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인, 그 다음에 특정 주소 관련했을 때 내용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가 들어가고 얘가 안 들어갔다. 얘가 안 들어가고 얘가 들어갔다. 얘가 들어가고 얘가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전부 다 서신이다라고 했어요. 왜?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의사전달문은 서신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했었으니까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 관련했을 때 어떻게 해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 경우가 의사전달문입니다. 개념만 파악하시면 돼요. 아 이거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내가 그 시험 준비해야지 그런 개념 아니에요. 그런 개념 아니니까 지금 여기서 서신의 조건을 갖다가 갖추지 못했다는 개념이 서신의 조건이 이런 거라면서요. 그러면 얘가 아닌 게 얘를. 그래서 의사전달문은 의사전달이 목적이지만 서신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이런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전반적인 이해가 좀 편합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실 필요 없어요. 예, 그런 개념만. 그 다음에 통화 관련했을 때 유통수단이나 지불수단으로 가능한 그 기능하는 화폐, 보조화폐. 보조화폐라는 것을 쉽게 접근한다라고 하면 동전, 주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은행권이라고 했으니까 발권은행.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에서 이걸 갖다가 찍어내는 거. 뭐예요? 뭐 만원권, 5천원권, 5만원권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소형 포장 우편물이다. 소형 포장 우편물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느낌상 아 요거 소포 같은 건데 아 그런가? 라는 건데 아니에요. 예, 이 소형 포장 우편물이라고 해서 분류상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 통상 우편물에 들어갑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소형 포장 우편물은 분류상 어디에? 통상 우편물이다. 그러면 얘와 소포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기 나와 있는 용적. 용적이라는 것은 부피, 그 다음에 무게, 중량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차이를 둔다라는 거예요. 이걸 처음에 딱 얘기할 때 굉장히 좀 애매한데 예전에 지금은 잘 그렇진 않은데 예전에 한 거의 한 7, 8년 전쯤? 10년 전쯤? 예.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빼빼로 있잖아요. 빼빼로. 빼빼로 뒤에 보면은 그 빼빼로의 뭐 주소를 갖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보내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빼빼로를 보내면 고민되는 지점이 뭐냐? 얘가 소포야? 아닌데? 얘 편지야? 편지는 아닌데? 그럼 얘 분류상 뭐지? 라는 건데 얘가 분류상 어떻게 됐냐면 통상 우편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면 개념으로 찾아보면은 이것도 아니요. 이것도 아니요. 이것도 아니에요. 이거라는 거지. 이거. 예, 그냥 아하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여기에 막 집중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사례를 막 연구하고 개념에 대해서 파생시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순수하게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사례에 불과한 겁니다. 그 다음에 2-2에 보시면 발송 요건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우선 가본에 보시면 통상 우편물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편지를 보낸다라고 하면 편지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걔를 갖다가 봉투에 넣어서 풀 붙인 다음에 보냅니다. 그 개념이에요. 다만 봉투에 넣어 봉함하기에 적절하지 않는 우편물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 발송한다. 예를 들어서 종이 같은 경우는 그냥 딱 접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싹 넣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이제 표현을 해볼게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그 뭔가 이렇게 정사각형, 직사각형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의 우편물을 갖다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거죠. 뭔가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럴 때 그냥 포장하라는 거예요. 싸라는 거예요. 싸는 거.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예외로 특성상 봉함하지 않냐고 발송할 수 있는 것이다.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하는 우편엽서. 요건 이제 관제엽서라고 되어 있고요. 사제엽서 제조요건에 적합한 뒤에 제조한 사제엽서. 그 다음에 전자우편물이 있습니다. 둘 다 우편엽서예요. 우편엽서 보내실 때 막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시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그 자체로 보내죠. 엽서를 보내니까. 그래서 얘는 봉함하지 아니하고 발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편엽서를 갖다 보낼 때 봉함하지 않고 발송하여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발송할 수 있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편엽서를 제가 봉투에 넣어서 굳이 봉투에 넣어서 보낼 수도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해요. 불가능하진 않은데 다만 우리가 특성상 얘네들은 주로 오픈된 형태로 해서 우편물을 갖다 보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정사업 본부장이 발행하는 우편엽서와 사제엽서가 있는데 얘네들의 차이는 뭐냐라고 하면 이건 이제 편의상 관제엽서라고 해요. 관제엽서. 그 다음에 사제엽서. 사제엽서. 보통 이제 개인이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일반 회사에서 제조해가지고 만든 것도 있고. 그러면 얘와 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라고 하면 엽서를 딱 봤을 때 요게 요금 표시하는 요 난에 인쇄가 돼 있는 거. 요게 관제엽서고요. 그 다음에 사제엽서는 거기에 우표를 붙이도록 돼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전자우편물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건 뭘 얘기하는 거냐. 전자우편의 종류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봉함식으로 해서 대형이 있고 그 다음에 소형이 있고 접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림엽서가 있어요. 그림엽서. 그러니까 전자우편 모두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 얘. 그림엽서가 있기 때문에 엽서 성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봉함하지 않냐고 발송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전자우편물이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전기간행물. 우편물 전기 발송 계약을 맺은 이런 거에 따라서 띠종이 등으로 묶어서 발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문이 있잖아요. 그럼 신문이 이렇게 큰데 그걸 접어보세요. 막 접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신문이 접혀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띠종이를 붙여요. 띠종이를. 띠종이가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있는 걸 이렇게 접어요. 접어요. 그래서 이게 그 신문이 있으면 신문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접는 걸 띠종이라고 하는 띠종이. 개념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나번에 보시면 우편 이용자는 우편물 접수 시 우편물의 외부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다 표시해서 발송해야 된다. 발송인 수취인의 주소, 성명과 우편번호, 그 다음에 요금의 납부 표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나중에 저 뒤에 우편 관련된 법령에서 약간 다른 내용이 나오기는 해요. 그거는 그때 가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기본서 본문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하세요. 아, 이런 것들은 반드시 표시해야 된다라는 거. 자, 이어서 2-3번에 보시면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외부표시 기재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봉투에 넣어 봉함하거나 포장하여 발송한 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외부표시 사항이다. 만약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에서 위반을 했다라고 한다면 규격 외로 취급하겠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하는 바는 뭐냐라고 하면 여기에 이런 것들을 충족하면 내용을 충족하면 규격 우편물이라고 해요. 요건 충족 시.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요건 미충족했다라고 했을 때 규격 외 우편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단순하게 규격이다, 규격 외의 분류로 해서 끝나는 것이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교재에 이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없는데 규격 외의 우편물로 해서 분류가 된다라고 하면 얘는 규격 외 요금을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요거까지 같이 기억하세요. 아니 왜 맨날 얘기할 때 교재 중심으로 해서 학습하라고 하면서 이 얘기가 들어간 겁니까? 라는 건데 예전에 시험 문제로서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규격 외 분류가 된다라고 하면 얘가 규격 외 요금을 징수한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출제자가 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개인적인 생각은 출제가 조금 미스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있죠. 왜? 옛날에 제가 한 10년 이상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관련된 규정의 변화가 보여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어떤 때는 들어갔다가 어떤 때는 빠졌다가 어떤 때 들어갔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변화가 되거든요. 근데 규격 외로 했을 때 규격의 요금을 징수한다는 얘기가 옛날에 있었었어요. 이따가 빠졌어요. 근데 내용 자체가 빠졌다라고 해서 그 제도가 삭제된 게 아니라 여전히 있지만 관련된 내용이 일단은 빠졌어요. 그러다가 규격 외로 표시한다라는 내용은 들어갔지만 규격의 요금을 징수한다는 얘기는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출제하는 사람은 우편 관련돼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그려놓은 거죠. 그리고는 출제했으니까 사실은 그 시험 준비를 교재만 가지고 준비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솔직히 그건 출제자가 그 당시에 조금 미스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편 관련했을 때는 다른 어떤 교재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요. 시중에 나와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설사 관련된 내용이 있더라도 접근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소수만 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설령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자주 오픈되느냐?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금 일반, 보험 일반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이 등장하면 굳이 우정사업본부에 물어보지 않더라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우편 일반 관련했을 때 뭔가 새로운 내용이 등장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어디 가서 물어볼 데도 없어요. 물어봐? 물어보면 다 알 것 같아요? 에이,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내용 파악하기 어려운데 출제자가 그 당시에 미친 척하고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친 척하고 있는 출제자를 갖다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비슷한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규격 외 요금을 징수한다 이렇게 봐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세로, 가로, 두께 있는데 전부 다 외워야 됩니까? 도대체 안타깝지만 외워야 돼요.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한 거예요. 그런데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세로 해가지고 90에서 13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세로는 이거잖아요. 90에서 130. 그 다음에 가로 140에서 235.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외워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어떻게 하냐면 1, 2, 3, 4, 5, 0 이렇게 돼 있으면 140. 140을 지우면 235가 나와요. 자 그렇게 해서 외우시고 그 다음에 두께도 기억해야 됩니다. 0.16 그 다음에 최대 5mm 누르지 않는 자연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모양 보시면 직사각형 형태로 해서 되어 있죠. 다 편지지 생각하면 편해요. 편지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규격에 아주 정형화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편지지 봉투 있잖아요. 봉투. 그 봉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규격의 요건을 가장 충실하게 따른 겁니다. 그 다음에 무게 보시면 최소 3에서 최대 50g 그러면 여기서 딱 50g이라고 한다면 의문이 들어요. 이상하다. 분명 보시면 서신 독점권 관련했을 때 서신에 위탁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중량과 요금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중량이 350g을 넘거나 이렇게 됐다는 거죠. 350g 있는데 지금 여기에 최대가 50g밖에 없어요. 도대체 뭔 얘기예요? 라는 건데 보세요. 우편물은 규격이 있고 규격 외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규격 우편물이에요. 규격 우편물의 무게가 최소 3g에서 50g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규격 외는 얼마까지 늘어납니까? 라는 건데 규격 외는 6,000g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서신 위탁 가능한 350g 넘 권한은 규격 외적으로 해서 들어가는 내용이죠. 아시겠나요? 네, 여기서 요 내용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재질은 어떻게 되냐? 여기에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문 봉투의 경우에 다른 소재로 해서 투명하게 창문을 제작한다. 무슨 얘기냐면 봉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요거 종이로 만들어야 된다는. 근데 창문 봉투는 요 안에 창문이 있습니다. 창문. 비닐로 되어 있어, 비닐. 그러니까 그 안이 훤히 보여요.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받는 사람에 대한 주소,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여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문 봉투의 경우에 있어서 다른 소재, 즉 비닐로 해가지고 투명하게 창문을 제작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번에 수취인의 주소와 우편번호 정확하게 기재해야 되며 일체 가려짐이나 겹침이 없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요거 기계로 해가지고 판독을 합니다. 우리가 거기다가 이제 우편번호를 적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 편지지라고 생각하시면 편지 봉투에 넣어서 그걸 보내요. 우편번호 적으면. 그럼 그걸 갖다가 기계가 판독을 합니다. 싹 지나가면서 거기에 번호를 갖다 인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려짐이나 겹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판독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빠르냐면 그냥 쓱쓱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속도로 움직입니다. 자, 그래 여기 보시면은 여백 규격 및 위치라고 해서 상하 좌우에 4mm 이상의 여백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 우편 번호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크게 지금 봉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우편 번호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여백 규격이라는 건 뭐냐면 상하 좌우로 해서 4mm 이상의 여백이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 이런 얘기예요. 근데 주로 이제 사실상 4mm 이상의 여백의 주된 핵심 포인트는 요런 게 아니고 사실은 여기랑 가장 이렇게 3mm 이상 띄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요 위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수취인의 주소와 성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상하 좌우 4mm 이상 여백을 둔다. 요거는 요 문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된 포인트는 상하 좌우라고 돼 있지만 주로 주된 포인트는 위에하고 공간이 4mm 이상. 요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소목적상 상하 좌우 4mm 이상 이렇게 해야 되고요. 위치는 7의 공백 공간 밖에 주소 성명 등 기재 사항보다 아래쪽 및 수취인의 기재 영역 좌우 너비 안쪽 범위에 위치. 무슨 얘기냐? 그렇다면 7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가 먼저 살펴본다라고 하면 이렇습니다. 기계 처리를 위한 공백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앞면과 뒷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오른쪽 끝에서 보세요. 오른쪽 끝에서 이렇게 해서 140mm. 그다음에 밑면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요 위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17mm 이렇게 띄어져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편 번호 오른쪽 끝에서 20mm. 우편 번호가 있는데 여기에 오른쪽 끝에서 이렇게 해서 요 차이가 20mm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개념이 그렇습니다. 개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면을 하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반대 상황이 나오겠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얘가 앞이고 뒷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140, 그다음에 밑면에서 출발해서 17mm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 상황이에요, 이거랑. 다만 앞에는 우편 번호가 있지만 뒤에는 없으니까 그와 관련된 내용이 표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밖에 이거 밖에 자, 주소 성명 등의 기재 사항보다 여기에 받는 사람 이름, 그 다음에 주소가 있을 거예요. 그거보다 밑에 우편번호가 위치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래쪽, 그 다음에 수취인 기재 영역 좌우 너비 안쪽 범위 안에 수취하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수취인의 성명, 그 다음에 받는 분의 주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보다 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걸 조금 더 제가 쉽게 그린다라고 하면,
요게 요런 식으로 기재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보다 넓으면 안 된다는 거야, 우편번호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래쪽으로 위치하면서 넓으면 안 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편번호 외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 표시를 하면 안 되고, 만약 여기에 다섯 칸으로 해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우편번호가 다섯 자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옛날에 쓰던 여섯 자리 우편번호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때는 앞에서부터 채웁니다. 지금은 다섯째 자리까지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력하면 되는데, 만약 내가 옛날에 쓰던 있던 봉투가 여전히 있어요. 그러면 이거 여섯 칸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앞부터 채워요. 그래서 0, 6, 뭐 3, 1, 1 이런 식으로 대충 이제 말씀. 요 뒤에를 공란으로 두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 막 궁금증이 막 마구마구 솟아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면 위반이에요. 위반. 만약 이렇게 하면 제대로 작성한 건데, 만약 이게 아니라 여기 첫 번째 칸을 비워놓고 그 다음부터 쓰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위반입니다. 위반. 그래서 거기까지 보실 필요는 없지만 어찌됐든 여기에서 지금 여섯 자리로 해가지고 작성하는 난이 있다라고 한다면 앞부터 채워놔요. 앞부터. 그래서 왼쪽 칸부터 한 칸에 하나씩 쭉 쓴 다음에 마지막 칸은 공란으로 해서 비워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념이 이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자, 이어서 6번에 보시면 표면 및 내용물이라고 해서 문자 도안 표시에 발광, 형광, 인광물질 사용 이런 것들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게 화재 위험성이 있어요. 화재 위험성. 그 다음에 기계 판독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배경인쇄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봉할 때는 풀과 접착제를 갖다 사용하라. 거기에 스테이플, 스테이플이라는 것은 호치키스를 갖다 얘기하는 거죠. 핀 아시죠? 이렇게 핀. 그 다음에 리벳이라는 건 똑딱땅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도드라진 것은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편물의 앞뒤 상하 좌우는 완전히 봉해야 된다. 접착식 우편물 포함이라고 했는데, 접착식이라는 것은 요게 우편물 받아보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요게 끄트머리를 쫙 해가지고 딱 뜯으면 쫙 펼쳐집니다. 그 풀 붙여져 있던 접착면이 다 떨어지면서 이렇게 크게 나와요. 주로 어떤 거 많이 받아보실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과세관청에서 뭔가 독촉장을 보낸다라고 하면 이런 형태가 많이 있어요, 보면. 아니면 여러분께서 뭐 신호위반, 주차위반했다라고 했을 때 그 딱지 끄는 게 날라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열어보셔가지고 이렇게 접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봉해야 된다. 특정 부분 이런 것들 하면 안 된다. 균일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완전히 밀착해서 붙인 경우나 점자 기록 허용한다. 요 개념은 뭐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다가 봉투에 직접 쓰지 않고요. 거기에 그 프린터로 인쇄를 해서 띄어가지고 걔를 풀을 붙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완전히 밀착해서 붙여야 된다라는 거죠. 너덜너덜하게 해가지고 하면은 나중에 여러 가지 이제 띄어질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번에 보시면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우편엽서의 규격 요건이 있는데, 이것도 위반할 때 규격 외로 해서 취급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크기가 세로 가로라고 해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거는 90에 120, 그 다음에 140에 170, 전부 다 30씩 플러스 하시면 됩니다. 30씩. 그래서 허용 오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형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사각형 형태, 별도 봉투로 봉함하지 않은 형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서 내용 보시면은 이게 표현하는 게 이건 모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통상우편물 규격요건 관련했을 때 봉투에 봉함하여 포장하는 이런 형태라 해서는 2번에 대한 설명을 모양이라고 하고, 반면에 우편엽서 관련해가지고 내용 설명을 할 때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형태 다 같은 의미인데 약간 표현하는 바가 달라요. 그 다음에 무게를 보시면 최소 2g에서 최대 5g입니다. 5g. 요 2g이라는 것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통상우편물 관련했을 때 전체적인 중량의 범위가 최소 2g에서 최대 6000g까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때
최소 2g이라고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여기에 우편엽서 관련했을 때 최소 중량이 2g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나요? 다만 세로 크기가 110mm를 넘거나 가로가 153mm를 갖다 넘는 경우에는 최소 중량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넓어지면 어느 정도 중량이 있어야지 이게 좀 취급할 때 수월하지, 안 그러면 찢어지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최소 중량에 대한 범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4g. 근데 110이라고 한다면 그래 110. 그런데 가로라고 하면서 150이 아니라 153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숫자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153 이것도 기억하세요. 보통 이제 모나미 볼펜 보면은 그 볼펜에 이렇게 볼펜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153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그래서 153, 모나미 볼펜 153. 이게 이제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뭐 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는 뭐 이분이 이제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물고기 잡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 물고기 잡은 숫자가 153마리였대요. 그렇게 하는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볼펜을 만들었는데 뭐 세 번째 만들었던 볼펜의 가격이 15원이다라고 해서 153 이렇게 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썰이. 어찌됐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가로 크기가 153mm 넘는 경우에 이와 같이 중량에 대한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 보시고 종이는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우편 번호에 대한 기재, 그 다음에 표면 및 내용물, 기계 처리를 위한 공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다만 우편 엽서 관련했을 때 앞면에 대한 내용만 나오지 뒷면에 대한 것들은 표시가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되는 것은 앞에서 설명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온 것까지 전부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라는 건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시험을 보시면은 굉장히 너무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갖다가 너무하다라고 해서 공부를 갖다가 안 할 수가 없어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요 내용을 갖다 살펴보시면은 보편적 선택적 우편 서비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제가 기준 중량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보시면 배달 기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통상 우편물 개념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번째 통상 우편물 규격 요건 관련했을 때 이런 것들 소목적상 중요하고 과거에 출제된 내용이 아주 아주 어렵게 나왔었어요. 이게 굉장히 심화된 내용을 해서 출제됐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다시 한번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얘를 갖다 대비하려고 그러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심화된 형태로 해서 출제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나올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그래서 잘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제3강 여기 우편 서비스 종류와 이용 조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계속 강의가 진행되면서 이게 뭐야 이거 나랑 이거 적성이 잘 맞는 거야? 약간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워낙 우편 일반 관련했을 때 과목 자체가 주는 그 낯선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얘를 갖다가 좀 적응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2장 또 이후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